이런 시간들이 다 정말 너무나 소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사지 하고. 잘 먹네. 제때 찾아와줘서 그렇게 참 신기하고 네, 예쁘고 네. 그러네요. 제가 원래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우리 딸 지우가 뭐 생길 즈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아기가 좋더라고요. 뭐 특히 제 아기는 더 좋고 그래서 너무 우리 집에 이런 선물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미래! 안녕하세요, 박신은입니다. 인생사진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희동 목사님이요,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제 옆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줄 스페셜 MC를 모셨는데요. 가수로 시작하셔서 연기의 예능까지 아주 멀티 엔터테이너시죠.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도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이지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네, 이렇게 CTS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아, 제가 아직 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약간 좀 피곤한 상태예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아내의 고향 일본을 다녀와서 시차가 굉장히 힘드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MC로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정신 똑바로 약간 밑밥 좀 깔았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CTS 그 부활절 음악회 행사에 그 MC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시작할 때 앞에 그 신현준 씨를 잠깐 만났었는데 또 요새 신현준 씨가 CTS의 간판 프로그램 맡아서 MC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간 우리 형처럼 저런 MC 자리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좀 마음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응답이 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좀 오래 끄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예비된 자리였네요. 네. 일단 최일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인생사진관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꽤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민아 대표님도 출연하셔서 거기도 또 다둥이 맘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출산에 대한 동료도 하시고 인생 얘기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었죠. 네, 저희 프로그램 진짜 결혼과 또 출산과 이런 걸 많이 독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서 정말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맞습니다. 앞으로 3주간 스페셜 MC로 저희도 잘 부탁드리고 좋은 시간 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가족분들도 이제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딸기 우유처럼 달달함이 있는 인생사진관의 영원한 영심이 이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미남 정재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미남 우리 외하늘은 이지훈님 계셔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네, 오늘은 겸손한 미남 재영 씨였네요. 그리고 반가운 손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네. 그 첫 아이 출산 소식과 함께 또 직접 출연 신청을 해주셨던 황선우 작가님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방송에서 영상으로 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출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황선우라고 합니다. 원래 시청자에서 이렇게 출연자로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지난 방송 그거를 제가 너무 이 좀 민망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 분이셨군요. 네. 아빠가 되시고 난 이 출산 전후가 좀 약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음가짐부터가 이제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 좋아졌군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뭐 행복감이 더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네. 크는데 요즘 좀 어떤가요? 며칠 됐어요? 지금 이제 60일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두 달 좀 넘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초보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울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계속 먹였던 거예요. 아, 네, 울면 무조건 먹였어. 네, 그게 먹이는 걸 적당히 먹여야 되는데 네, 계속 먹이다 보니까 한 달 됐을 때 이제 병원에서 애기가 좀 이렇게 계속하면 뚱뚱해진다.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울음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윤 씨가 지금 네네. 황선우 씨 얘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오, 계시는데 네. 지윤 씨도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윤 씨 이렇게 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빠가 네. 되시는데 이제 예정일이 언제예요? 저희는 7월 14일이 예정일이고요. 아. 네. 이제 한 두 달 좀 넘게 남았죠. 이제 진짜 곧 저 모습으로 아기가 울기만 하면 먹이진 않으시죠? 근데 우리 이재현 씨도 그 아이를 첫 아이를 오래 기다리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오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첫 시험관을 이제 실패하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두 번째 시험관 시도에 이제 이번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이 다산의 집안이라 네네네.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 저희 누나가 5남매 맘이고요. 또 저희 형이 4남매 맘이에요. 4남매 아빠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연히 네.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넌 아이 나면 나도 다섯 날 거야, 뭐 넷 날 거야, 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왜냐면 유전자가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는데 제 나이를 생각 못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네, 저에게 네. 새 생명이 이제 오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시작으로 주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 셋째 언니는 네. 힘들게 또 쌍둥이를 이제 시험관으로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자연 임신이 돼서 또 막내를 네, 3년 이후에 또 낳게 됐어요. 와.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네, 4명 5명 다 낳을 수도 있다. 연속으로 4번 될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주인님은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저의 욕심 아니면 뭐 네. 저의 생각은 네네. 그래도 셋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아내의 또 생각은 이제 하나보다는 둘이 있어야 서로 이렇게 좀 균형이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쵸? 첫째랑 둘째 같이 놀기 때문에 네. 셋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딱 셋인데 아니 진짜로 좀 이제 웬만큼 키워지거든요. 첫째 키울 때 좀 힘들고 네. 둘째 키울 때 진짜 힘들어요. 셋째는 그냥 키워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너무 이뻐요. 네. 맞아, 맞아. 또 복덕인 거야. 이게 세 번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마다 또 갖는 그 축복의 느낌이 다 다르다. 매력이 다 달라요. 첫째, 둘째, 매력이 셋째, 넷째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 집은 좀 특별하게 다 온 집안에 이제 한 가족이 같이 살, 세 가족이 같이 살기 때문에 맞다. 어떤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은 없어요. 네. 왜냐면은 뭐 밑에서 누나네가 조카들이 이제 다 커서 네. 그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형네 애들은 지금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삼촌 빨리 낳기만 하라고 자기네들이 키워주겠다. 진짜 그런 식이야. 와 그렇다. 예. 벌써부터 동생이 보고 싶은 거야. 맞아. 예비 그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예,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정말 앞으로 육아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그걸 시작으로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일단 지훈 씨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아이 아빠로 첫 걸음을 떼는 우리 황선우 작가의 이야기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실 미처 다 나누지 못한 황선우 그리고 강찬송 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뭐 그때 당시에 아내가 저한테 믿음을 좀 줬던 게 글 쓰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도 별로 없고 근데 반대로 아내는 그때 당시에 돈을 좀 잘 벌었습니다. 잘 벌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점점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게 자꾸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돈 좀 없어도 괜찮으니까 뭐 좀 이렇게 직장을 좀 퇴사를 하고 우리 다시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 같이 정말 며칠 안 지나서 이제 사직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돈도 없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 정말 이 사람하고는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크게 가지게 됐죠. 저런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잘 만나셨네요. 남편의 말 한마디를 존중해 준 거죠. 네. 어느 순간 그런 세상의 소리, 그런 조건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크게 들어오면서 자꾸 이렇게 조건을 좀 재게 되고 또 안정감을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고 너무 그냥 비전적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올무처럼 좀 안 좋게 더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좀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신앙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커가지고 그때 그만두고 남편이 그때 이렇게 번듯한 직장은 없었는데 20살 때 부산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어떤 지원 없이 혼자 알바를 3개, 하루에 3개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활력이 되게 좋게 보여서 어떻게든 나를 먹여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내내 하나님의 그런 돌보시는 손길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그 시기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저희가 또 간절했던 게 남편이 이제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아기가 있으면 이제 상근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군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좀 저희 가정도 유지하기가 더 이제 좋으니까 빨리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 이대로 그냥 군대에 이제 들어가나 보다. 좀 그게 제일 좀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그 달까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딱 그 달에 생긴 거예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 상근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거든요. 조건이 마지막 거의 절벽까지 가서 또 출산하는 과정도 제가 겁이 엄청 많은데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오히려 정말 기쁨과 은혜의 그런 시간으로 덮여지는 정말 출산이 정말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모든 거 다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채우시는구나 그런 맞아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으로 손길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못 듭니다. 네, 좀 아직 어색한 게. 네. 네. 빨리 아유, 왜 울어, 왜 울어. 아빠가 불편했대요. 근데 저 신생아 시기가 금방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라 했어요. 네. 귀여워. 쉬어야지. 어때 조심해야 돼요. 네. 잘못 열면 얼굴에 맞아. 아, 네. 즐거워하고 밥 먹자. 지금 배고프지? 엄마가 빨리 분유 타줄게. 복덩이네. 눈 떴네. 이런 시간들이 다 정말 너무나 소중할 것 같아요. 네, 네. 새 거 꺼내야겠네. 두 분에게는 더 둘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아빠도 하고 잘 먹네.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았어요. 배고팠네요 아까. 배고팠네. 몇 하는 거지? 되겠어.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네. 다행이고 항상 또 방구도 되게 잘 끼거든요. 그래서 먹는 대로 되게 소화 잘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네, 흐뭇하죠. 제때 찾아와줘서 그게 참 신기하고 네, 예쁘고 네. 그러네요. 제가 원래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딸 지우가 뭐 생길 즈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아기가 좋더라고요. 뭐 특히 제 아기는 더 좋고 그래서 너무 우리 집에 이런 선물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까먹고 아 우리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와닿아가지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런 찬양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라 저런 마음 갖기 쉽지 않은데 진짜 땀을 좀 흘렸네 저때 어떤 마음이었어? 트리움프 시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고 쉬어야 되네 잘하시는데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뭐 돈이 정말 없어도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정말 많아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돈이 결국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런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결국에 그럼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저는 뭐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국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이 청년들에게 정말 바른 세계관 심어주고 정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 심어주고 작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작게 시작하면 되는데 뭐 자꾸 저 친구는 어떤 아파트 살고 저 친구는 어떤 차 타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인 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야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많이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요즘에 좀 보기 쉽지 않은 20대 아빠일 때 이제 책을 썼던 겁니다. 네. 밥 먹고 신호가 왔어요. 네, 다른 신호. 약간 쉬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먹어야 되나?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 그렇죠. 알아가는 거죠. 첫째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안 먹는데요. 먹지 않아? 제가 워낙 또 겁이 많아서 아기 낳는 거 출산할 수 있을까 엄청 무서웠었거든요 출산 당일까지만 해도 근데 아기 이제 출산했던 기억이 되게 기쁘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그런 출산 순간이 남아있어요 벌써부터도 아직 아기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둘째, 셋째 계속 좀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아직은 모르겠는데 셋째까지는 좀 빨리 그렇게 텀 오래 두지 않고 또 낳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만으로 26에 결혼을 했는데 기왕이면 더 빨리 해라 라는 말을 그냥 하고 싶습니다 뭐 작은 게 준비가 되더라도 정말 신앙적인 준비가 잘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내로서 잘 준비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치. 마음이 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도 결국 집 안에서 제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아기가 생기니까 그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지금 현재로서 저에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또 그런 아주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인생길이 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져서 너무 보면서 행복했거든요. 네, 이지훈 씨는 보면서 어떠셨어요? 정말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지금 몇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28. 정말 참.
어떻게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좀 일찍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해서 그런지 굉장히 철이 빨리 든 것 네. 같아요. 28에 네. 28에 저런 생각을 한참 네. 놀기 바빴죠. 해본 적이 없어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참 진짜 철이 빨리 드신 건가? 네. 이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런 자리를 가진다는 게 네. 얼마나 책임감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렇게 내가 신랑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주변보다는 조금 네.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든 포커싱이 맞아요. 하나님에게 딱 맞춰져 있으니까 맞춰져 그리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생기면서 정말 더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생각도 맞아요. 깊어지고 맞아요. 넓어지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진짜 결혼이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기 와이프분도 우리 남편분의 정말 그런 뭐 변변찮은 직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고 네. 그 와이프분도 아니 이러다가는 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좋은 과정을 만들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그만두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정말 너무나 단단하신 것 같거든요. 네.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맞아. 일들인 건데 그러니까요. 두 분이 네. 그렇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 생각이 붙들려가지고 있어야지 많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맞아요. 못합니다 진짜. 맞아요. 그, 단단히... 이지훈님도 좀 28살 때는 좀 덜 붙들려 계시다 들었는데 좀 어떻게 좀 방탕한 생활을 보내셨는지 잠깐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 예. 아, 그, 아니면 그, 그땐 좀 그러니 은혜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 예, 그 결혼 전과 아, 그 결혼 전과 후가 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저는 좀 올해 일찍 이제 연예인 생활을 했잖아요. 예. 데뷔를 일찍 해서 그런지 그 받는 거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이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뭐든지 저한테 맞춰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항상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의 뭐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활에 늘 익숙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 초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다툼이 되곤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아이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확실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제 어떤 생활의 위주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 돌아갔었는데 아이를 가진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들 다 희생하게 되는 거죠. 맞아. 이게 내려놓게 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과 생각들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1점 몇 킬로에 지금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 모습들이 이거 웬만한 사랑으로 되지 않는구나. 나는 그럼 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내려지고 이제는 받으려고 했던 모습보다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해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싶어 하셨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탄탄해지고 아빠로서의 어떤 변해가는 아빠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하나님은 다 이걸 계획하고 계셨을까 싶어요.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싶습니다. 아니 자녀가 근데 태어나면 또 부부가 둘만 있을 때랑은 생활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이혜근 권사님은 아이들하고 좀 잘 놀아주시는 편이에요. 아 저요? 저는 제가 좀 에너지 넘치게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캠핑을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남자아이만 둘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 에너지를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가가지고 뛰어놀면서 제가 오히려 축구도 더 하고 공놀이도 더 하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스미자